회사에서는 자꾸 데려오라 그래요. 영업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물론 그렇죠. 근데 꼭 그것만일까요? 고객 창출? 경쟁 심리. 그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리크루팅을 하면 한 사람 데리고 오면 50만 원 줄게요. 데리고 오세요. 한다고 데리고 올까요? 안 그래요. 그럼 이용해 먹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이 job을 하고 있어요. 이 job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좋은 걸 봤어요?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떤지 알아요? 본능이? 혼자만 먹기 미안해. 그러니까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리크루팅이라는 건 내가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성취를 얻고 고소득을 올린다면 자랑하고 싶어야 돼. 그렇게 마음이 생겨. 근데 내 직업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하면 못 데리고 와. 그래서 못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내가 만족해야 사람을 데리고 올게요가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오면 만족할 수 있어요. 역발상인 거지.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누구 보고 왔어요? 나보고 왔죠? 그쵸? 그러면 책임져야 되잖아, 내가. 그럼 열심히 할까, 안 할까? 예, 네, 모범을 보이려고 그래, 내가. 내가 멘토가 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사람이라는 건요, 반드시 동기부여는 떨어지고요, 초심을 잃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잃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지금 막 남편 보고 싶은 분. 생각보다 짜증이 나죠? 처음엔 어땠어? 신혼 때는? 좋았잖아. 그거보다 어디 갔냐고. 보고 싶지는 않아? 예. 어, 다행이에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초심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호기심도 떨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계속 직업을 바꾸는 건 똑같은 거야. 이거 팔았다, 저거 팔았다, 막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노력을 하면 그 초심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노력하기 싫은 거지. 똑같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면 내가 모범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시범을 보이려고 하게 돼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니까 참 좋은 게 강의를 하다 보면 설득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제 아내를 제일 설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았어요.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더라고. 신혼 때처럼.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 아내한테. 처음엔 억지로 했지. 억지로. 억지로 막 이제 한 거야. 막 신혼 때처럼 막 짜갸 막 이러고 했어.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억지로 한 건지 진짜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이제 몸에 배서 되게 귀여움을 잘 떨어요, 아내 앞에서. 이제 몸에 배서. 근데 결과가 좋은 게 아내가 되게 좋아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렇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면 다 해요. 그러니까 설득이 잘 돼. 우리 신혼 때는 설득이 잘 됐잖아요. 지금은 잘 안 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리크루트 그렇다.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영업을 잘하고 싶다면 주변에 소중한 사람과 같이 영업을 해보세요. 경쟁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날 보고 배우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나도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리크루팅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황정학님이 말하는 리크루팅은 이제 고객을 데려오는 게 힘들다 이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